지금 나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물이 아주 굵고 실해요. 요거는 그냥 삶아서 묵나물로 해 먹을 수 있게 말리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앞치마를 열면 여기에서 나물이 이렇게 나옵니다. 제가 지금 거진 1시간 뜯은 나물이에요. 이쪽에는 나물을 다 뜯고 이렇게 작은 애들만 남겨 놓습니다. 올해는 나무를 뜯다 보니 겨울이 안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하얀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좀 어떤 분은 잎을 갉아먹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잎을 갉아먹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아이고 날라갔다. 지금 이 나무는 작년에 눈대승마가 크고 옥질화돼서 남았던 목대입니다. 원래는 여기를 다 이렇게 잘라줬어야지 되는 건데 이쪽으로는 정리가 덜 됐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씨앗도 달려있어요. 제가 지금 씨앗을 털어보았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게 눈개승마 씨앗이에요. 삶을 때 소금 한 줌을 넣었어요. 그래야 더 파랗고 맛도 난다고 합니다.